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전래 동화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할아버지와 지게란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노인을 산속에 내버리는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지게에 할아버지를 메고 산으로 가는 아버지를 보고 아들은 눈물을 왈칵 우리 할아버지야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 할아버지야, 내 할아버지라고요. 네. 하지만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려장은 동네 마을의 풍습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묵묵히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죄송해요.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난 괜찮다. 어두워지기 전에 가렴. 할아버지는 오히려 아들과 손자를 걱정해 주었어요. 할아버지를 산 속에 내버려 둔채 아버지와 아들은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득 아버지가 뒤돌아보니 아들이 지게를 지고 따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얘야, 그 지게는 뭐하러 다시 가져왔어? 저도 다음에 쓰려면 잘 고쳐두어야죠.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했어요. 둘은 산으로 얼른 달려갔고 갔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내려왔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 사람은 고려장이라는 나쁜 풍습을 없애버렸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냐면요. 잠시만요.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한 나무꾼의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을 때한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사냥꾼이 저를 잡으려고 해요. 살려주세요. 나무꾼은 재빨리 사슴을 숨겨주었어요. 잠시 후 사냥꾼이 달려와 물었어요. 이곳을 지나가는 사슴 못 봤어? 아, 그 사슴이요? 저쪽으로 갔는데요. 사냥꾼은 나무꾼을 가리킨 쪽으로 황급히 달려갔어요.
조용히 숨어있던 사슴이 나와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보름달이 뜨면 옆 골짜기에 선녀들이 목욕하러 와요. 그때 선녀 옷을 한번 숨겨놓고 선녀님과 행복하게 사세요. 단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 옷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보름달이 뜬 날, 나무꾼은 사슴이 알려준 골짜기로 가보았어요. 그곳에는 정말 아름다운 처녀들이 목욕하고 있었어요. 우와, 사슴 말이 한 말이 진짜였구나. 나무꾼은 살금살금 다가가 선녀 산모를 몰래 숨겼어요. 목욕을 맡은 선녀들은 모두 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나무꾼이 숨겨둔 옷의 주인은 옷이 없어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나무꾼은 선녀에게 자기 옷을 벗어주고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선녀와 나무꾼은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선녀의 보름달이 뜨며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울었어요. 마음이 약해진 나무꾼은 날개 옷을 말했어요. 이 옷을 보여줄 테니 이제 울지 마세요. 그런데 갑자기 선녀가 날개 옷을 입고 첫째는 오른팔에, 둘째는 왼팔에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엉엉 여보, 내 아들들아. 나무꾼은 새 나이 내일 날 때까지 날개 옷을 주지 말라고 한 사슴의 말이 생각났어요. 나무꾼이 울고 있을 때 사슴이 다가왔어요. 나무꾼님, 울지 마세요. 날이 지나고 나면 골짜기에 또 가보세요. 하늘에 물기는 두레박이 내려올 거예요.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날이 저물자 나무꾼은 골짜기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정말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나무꾼은 사슴 덕분에 두레박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가족을 만나러 말이에요. 네, 오늘은 제가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이야기와 할아버지와 지게인가? 할아버지와 지게와
선녀와 나무꾼이란 이야기를 읽어주셨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